자,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얼마나 잘 발랐는지. 체킹을 할 때, 자,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핀셋을 꽂아가지고 이제 한번 열어보세요. 이렇게 열어가지고 호일에다가 이렇게 보드를 다시 올려주세요. 그래서 이 우리 그 로얄 살롱 클리닝 브러쉬, 이 클리닝 브러쉬를 사용하면 되는데, 손이 쓰면 괜찮아. 이 클리닝 브러쉬가 이게 말랑말랑한 것도 많아. 이 클리닝 브러쉬가 이게 말랑말랑한 거는 이 브러쉬를 했을 때 잘 이렇게 덜어내지지가 않아, 이렇게. 근데 요, 저희 로얄 살롱 요거는 얇아가지고 섬세하게 이렇게 잘 떠져. 그래서 쭉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들어줘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덜어고 다시 2차 도포를 이렇게 해주세요. 이런 데가 침투가 안 돼요, 잘. 빗질이 처음에 좀 서툴면 이게 속까지 침투가 안 돼. 그래서 꾹꾹꾹 눌려서 다시 도포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레벨까지. 요렇게 하면 17레벨까지 다 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요 클리닝 브러쉬로 쭉 눕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, 보통은 뭐 이렇게 막 꼬리빗으로 뭐 걷어낸다든지, 뭐 빗살로 걷어내면 마찰이 생겨가지고 이 자꾸 그 긁어서 내거나 뭐 요런 걸로 덜어내면 마찰이 생겨서 아무래도 모발 그 손상도가 되게 커. 그래서 이 클리닝 브러쉬로 쭉 해가지고 덜어주면 돼요. 자, 이게, 자, 이게 얼마나 잘 되냐면, 봐. 이게 우리가 바닥 청소할 때 삐뚤어지잖아? 봐봐. 바닥 청소할 때도 이렇게 이 클리닝 브러쉬. 클리닝 브러쉬로 이렇게 싹 하면 덜어져. 예, 그죠? 다시 이렇게 해서 클리닝 브러쉬로 싹 덜면 덜어질 정도로 이게 그만큼 섬세하게 덜어져요. 봐봐. 샥! 오, 진짜 잘 떠지네. 그렇지?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 클리닝 브러쉬를 쭉 이렇게 클리닝 한다는 뜻이지. 제가 이름 지었어요. 클리닝 브러쉬로 이렇게 쭉 닦아낸 다음에,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약제를 발라주세요. 두 번째 약을 바를 때는 조금 더 약을 묽게 희석을 해주세요. 너무 뻑뻑하지 않게 희석을 한 다음에 부드럽게 해가지고 두 번째 2차 도포를 하면서 체킹을 해주세요. 근데 내가 여기가 좀 잘 안 빠졌다, 좀 모발이 건강하다 하면 조금 더 파워를 높여서 좀 더 강한 약제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, 손상이 좀 있다 그러면 묽게 해가지고 약하게 하면서 체크를 해주세요. 그러면서 약제를 이렇게 점점점 올려주시면 되세요. 처음에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약제를 이렇게 사용해서 점점점점 리프트업을 해주시면 돼요. 찍고 자 열고 끝까지 열어주세요. 그렇지. 끝까지 열어서 클리닝 브러쉬로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눕혀서, 그렇지, 쭉 눕혀서 다시 한번 쭉, 그렇지.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포, 약을 많이 얹어서 그렇지, 도포. 여기 똑같이 이렇게 올려서 발라주세요. 그렇지. 오우, 섬세하네. 오우, 놔두고 다시 호일을 닫아주세요. 이렇게 해서 2차 도포를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2차 도포하면, 근데 이렇게 제대로 안 발리면 아래가 잘 안 빠져요. 왜냐하면 우리가 에어를 날릴 때, 자, 에어를 날릴 때 이 빠진 머리가 있으면 위에는 되게 얇잖아. 근데 아래는 되게 두껍기 때문에 아래의 도포를 이렇게 흐릿하게 하면 여기가 더 안 빠질 수 있어요. 그럼 오렌지빛으로 빠지잖아. 여기는 잘 빠지고, 오렌지빛으로 빠진 상태에서 애쉬를 계속 입혀봤자 카키빛만 돌고, 그렇지? 백날 해봤자 내가 아까 색이 안 나오는 거야. 애쉬나 실버를 입혔는데 카키빛만 나는 게 오렌지빛으로 빠질 때는 오히려 거꾸로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균일하게 리프트업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, 오렌지빛이 안 나와야지 그 애쉬한 색상을 원하게 할 수 있어요. 요렇게 해서 충분히 빼면 17레벨까지 뺄 수 있고, 헹궈서 다시 하면 뭐 화이트 브릿지처럼 더 밝게 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뭐
처음부터 계속 헹궈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하면 한 번에도 완성도 높은 스타일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잘 발라야 돼요. 그래서 보드를 처음에 잘 받치고 다운시켜서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자,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어요? 완전이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래. 여기까지. 근데 이 더 디테일한 거는 우리 이제 교육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. 하루 종일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인턴분들도 이렇게 교육을 풀타임으로 받으면 내 능력을 한 70까지 올릴 수 있어요. 처음에는 하지도 못해. 10%까지 뭐 10에서 20%에 다 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금방 또 습득력이 좋으면 또 금방 또 빨리 하는 친구도 있지만 보통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색해. 잘 못해. 근데 하루 종일 뭐 이제 저희가 18시간 교육을 충분히 다 받고 가면 집에 갈 때쯤 되면 마스터까지는 아니고 한 번에 다 되진 않아. 근데 내 그 10에서 20에 시작했다가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. 그러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00까지 올리기에는 자기가 이제 노력하기 나름이지. 이렇게 할 수 있어. 그래서 너는 우리가 계속 코칭을 해주니까 우리 한 달 후에 우리 소희쌤의 그 발전된 모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응원해 주세요. 지켜봐 봅시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 오늘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안 해도 되고 교육 빨리 받으러 오시면 좋습니다. 왜냐? 제가 이 계속 그 교육을 왜 홍보를 하냐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요. 지금 제가 복구 발레아주를 매일 해. 복구 발레아주를 매일 하는데 그만큼 타샵에서 하고 온 분들이 너무 많아. 그래서 그거 복구하느냐고 너무 힘들어.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. 근데 정확하게 배우고 하면 실패를 좀 줄일 수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요새는 미용사분들이 소개를 해줘. 손님들이 와. 어떻게 오셨어요? 물어봤는데 뭐 어디 샵에서 그 원장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왔어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와서 보내주시면 너무 영광이죠. 이제 미용사분들이 소개해줘서 오는 건 정말 영광인데 우리가 이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이 되고 K-뷰티가 더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 그 미용인들의 그런 자부심이 되게 많은 걸 느끼고 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먼저 빨리 배워서 우리가 습득하면 실패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어요. 오늘 이 영상만 봐도 반 정도는 할 수 있어요. 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이제 우리가 하려면 실패를 더 줄이려면 확실하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. 이 코칭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인턴분들부터 50, 60대까지 그 원장님들이 다 와서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그 단톡방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그런 우리 계속 발전이 되게 서로 우리 공유를 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가 되는 거죠. 저도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하면서 점점 늘고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을 더 뭐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검증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원장님들을 지금 교육을 하면서 느끼고 어떻게 해야지 더 쉽고 다 잘 따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다 터득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교육을 많이 받고 오신 선생님들도 마지막에 들려서 다 교육을 받고 가는데 그만큼 만족도가 다 있고 확실하게 이걸 배우고 가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에어터치 하기 전에 그 틴닝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